일본 이이지 해상을 항해하던 화학물질 운반선에서 불이 나 선원 16명이 긴급 구조됐습니다. 또한 졸음 운전을 한 트럭이 차량 5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사고도 있었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소식 정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북동쪽 80마일 해상입니다. 하늘이 시커먼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오늘 오전 8시 반쯤 파나마 국적 2243톤급 화학물질 운반선 SO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선원들은 배 앞쪽으로 급히 대피했다 고속단정으로 옮겨탑니다. 61살 백모 씨 등 우리 선원 3명과 인도네시아 선원 13명 등 선원 16명이 모두 구조됐습니다. 인도네시아 선원 29살 제이 씨 등 3명은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후송 중입니다. SO는 질산과 황산이 섞인 혼산을 운반 중이었습니다. 물이 그러니까 적재된 독성물질 혼산이 기관실 내 좌측으로 흘러들어서 물하고 반응해가지고 화재가 발생한 걸로 추정하고 해양선은 선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 동서고가로 진양램프 부근입니다. 달리던 6.5톤 트럭이 승용차를 들이받고 돌진합니다. 택시와 1톤 트럭 등 모두 5대를 잇따라 추돌한 뒤 방음벽과 부딪히고서야 멈춰섭니다. 사고가 난 시각은 오늘 오전 9시 반쯤. 사고 여파로 1시간 이상 일대 교통이 마비됐습니다. 승용차 운전자 40살 손모 씨 등 5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당시 거의 뭐 운전석에서 거의 뭐 졸아가지고 계속 뭐 고개 끊긴 상태에서 계속 졸은 상태에서 계속 운전을 했다라고. 경찰은 사고 트럭 운전자 43살 김모 씨와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NN 정경입니다.